안녕하세요. 발도엔제이의 스타거북 사장입니다. 오늘은 메디치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혹시 많이 보셨을 텐데 부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근데 그분 생물 사육방에 오늘 놀러 왔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리려고 지금 왔는데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메디치의 생물 사육방입니다. 자, 쉽게 볼 수 없는 거북이들이 엄청 많은데요. 자, 이분이 메디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엄청 많은 거북이들이, 이분 거북이 엄청 좋아하세요. 지금 엄청 막 바쁜데, 자, 요쪽부터 한번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요쪽은 플로리다 박스랑 북미 박스들을 키우는 공간이고요. 지금은 뭐 같이 이렇게 모아놨지만 또 분리해서 키워야 되는 종이라서 따로 이제 준비 중이고요.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에요. 곧 새끼를 또 볼 수 있겠네요. 열심히 준비해봐야죠. 얼마 전에 얘네 알도 났다고 하는데 요번에 유정란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컷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유정란 해서 새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얘는 무슨 거북이죠? 세발가락 거북입니다. 세발가락이요? 세발가락 박스 터틀이라고 하는 애인데, 와, 진짜요. 무늬가 엄청 이쁘죠? 자, 그러면 다음 애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육지거북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와, 사육장도 엄청 큰데, 정말. 이거 만든다 고생했죠? 환경이 엄청 좋습니다. 청소를 안 해놔서. 지금 조금 많이 더럽습니다. 와, 이쪽에 보시면 알을 알 수 있게 산란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여기 엄청 크죠? 사이즈가. 이 녀석은 제가 옛날에 키우던 녀석인데, 와, 여기 와서 살이 훨씬 많이 찐 것 같아요. 네, 더 커졌어요, 얘는. 너무 많이 먹어. 와, 정말 성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는데, 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요 위에는 특이한 은신처가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수입한 거북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 팬케이크, 아이고. 팬케이크 육지 거북입니다. 와, 엄청 화려하네요. 네. 뭐 좀 매력 있는 종이죠. 이것도 다른 종들과 다르게 뭐 갑장도 물렁물렁한데 활동성은 엄청 많아요. 다른 육지거북에 비해서. 그래서 뭐 좀 육지거북 키우시려면은 팬케이크 육지거북도 키울 만한 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 특히 엄청 멋진 방사무늬를 갖고 있죠. 이 녀석도 예쁜데, 와, 진짜 엄청 깔끔하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유튜브 보시면은 저희 집이랑 완전 다르죠? 이렇게 키우시면은 아주 건강하게 번식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메디치 분은 별거북 부화를 앞두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번식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처음으로 번식하시는 분 같은데, 자, 거의 이제 거북이가 알 안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보이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열심히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뒤에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쪽에 뭐 밑에 먼저 키면 될까요?
리스트 쪽에는 또 처음에는 데려오게 된 계기가 발토엔제이 번식 개체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진짜 매력적인 종입니다. 스파티드 터틀. 와, 제가 번식한 게 벌써 저렇게 컸어요. 밑에도 여기서 네 보시면은 조그만한데 정말 매력적인 종입니다. 육지도 좋아하고요. 뭐 깊은 수심에서보다는 적당한 수심에서 키울 수 있어서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KR12 어차피 차이 납니다. 얘네는 수입이 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번식된 개체들만 분양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지금 번식을 하고 있어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은 뭔가요? 엄청 큰데요? 예,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컷 수컷입니다. 크기와 생긴 것과의 다르게 엄청 순해서 막 스냅퍼처럼 뭐 생겼어도 잘 물지도 않고 입질은 하긴 하는데 조금 집에서 키우기에는 조금 그나마 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대형 거북이죠. 몇 안 되는. 그래서 뭐 괜찮은데 또 이제 개인적으로 브리딩도 하고 있지만 항상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암컷은 지금 올해 지금 또 산란 1차는 저번 달 했고요. 이번 달 초에 했고 이제 10월 초 예정이긴 한데 지금 조금 산란 기미가 보여서 지금 산란장에 지금 잠시 넣어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안 날 것 같아요. 와, 엄청나네요. 열심히. 와, 엄청 큽니다. 와. 생긴 것과 다르게 정말 진짜 순합니다, 얘는. 나름 엄청 매력적인 종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키워보니까 괜찮았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얘는 잘 먹고요. 밥 주면은. 밥 주면 잘 먹을 것 같긴 한데 얘네는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번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분양도 하고 계시고 저희를 통해서도 분양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새끼가 남아있나요 아직도? 네 지금 한 마리 남아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얘네가 보내줘줍니다. 얘네가 번식한 새끼인데요. 와, 새끼인데 무늬가 또렷하죠? 확실히 KR12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무늬가 아주 선명하고 난항도 깨끗하게 흡수된 상태예요. 확실히 엄청 깔끔하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KR12가 제일 좋은 점은 사료를 일단은 좀 잘 먹고 건강관리가 하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처음 입문하시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국내 번식 개체들을 조금 처음에 하시면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내 번식 개체를 구하실 수만 있으면 일단 수입 개체보다는 비싸더라도 KR12 국내 번식 개체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확실히 키울 때 훨씬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된 개체보다는 KR12가 있으면 당연히 KR12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지금 번식이 엄청 많이 돼요. 농장급이에요, 농장급. 이제 혼자서 다 하죠. 지금 최근에 작년 번식된 개체가 이제 끝나고 올해 이제 또 벌써 다 부화 끝나자마자 또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뭐 연중 계속 알 브리딩 준비를 해야 되고 알 수문기도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부른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연달아서 또 여기 머스크류. 얘도 원만치 않게 큰데요. 자르비니 머스크 터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작년에 번식을 성공은 했지만 얘는 조금 알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번식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입을 벌리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얘는 확실히 조금 덩치가 작지만 성격은 조금 더 난폭해요. 솔직하게 좀 난폭한데 그래도 뭐 스냅퍼처럼 막 너무 위험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시는 게 또 괜찮으신 종이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브리딩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뭐 브리딩을 아직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활발하고 뭐 활발하면서 키우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북이를 생각하신다면은 다르빈이도 키우실 만한 종인 것 같습니다. 얘네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는 손바닥, 성인 손바닥 쫙 편 거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사나운 거 좋아하시면은 괜찮은 종인 것 같아요. 얘네도 뭐 번식을 하실 테니까 KRCB 원하시는 분 계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KRCB 수입되는 거 말고 KRCB 기다리셨다가 바로 받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일단 뭐 나중에 발도샵에 문의를 주세요. 저 힘들어요. 네. 발도샵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뭐 준비되면은 뭐 발도샵 통해서 건강한 개체들 분양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힘들게 해서 발도샵에서 좀 축양을 떠넘기고 축양은 아무리 그래도 샵 발도샵 사장님들이 훨씬 잘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문을 많이 해요. 발도샵에 간혹가다 막 새벽에도 막 정리하고 이러면 민폐긴 한데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얘들도 처음에 번식할 때 정말 노하우가 너무 부족해서 많이 물어보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번식을 조금 뭐 예전보다는 조금 부활율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번식한 브리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거의 국내에 수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에서 이제 번식 혼자 다 하실 거라서 네. 앞으로는 연락을 주시면은 KLCB로 건강한 개체 지금도 뭐 있고 부화될 애들도 많다고 하니까 네. 그런 거는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되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벨거북도 열심히 해보긴 할 건데 벨거북은 저보다 스타 거북님이 잘하시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북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까만 녀석도 있고 여기 보면은 스타 거북님께서 원래 키우시던 아이 번식했던 개체 네. 얘는 정말 처음에 보고 많이 놀랐어요. 진짜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와 이런 개체를 데리고 있는 자체가 좋죠? 솔직히 이런 개체는 작년에 번식했던 애라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밥도 잘 먹고 걱정 없이 워낙 건강하게 키우셔서 걱정 없고 또 수컷도 여기 보시면은 별거북은 제가 번식해보니까 수컷이 제일 중요해요. 암컷은 알만 나면 되는데 수컷이 일을 안 해주면 힘들죠. 확실히 수컷 얘가 일을 잘해요. 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번식시키셨어요? 나 진짜 못하겠다. 진짜 어려워서 이제 한 달 정도 뒤면은 새끼가 나올 거예요.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엄청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육장도 정말 깔끔하지 않습니까?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제가 키우던 개체인데 여기 가면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 알 소식도 들리고 너무 좋네요. 이쁜 해틀링 빨리 보고 싶어요. 자 이쪽에 새끼가 태어나면 제가 뺏어올 애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죠? 네. 이 녀석 첫 번째 애기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약속돼 있죠. 네.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일은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아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길게는 5시간까지 갔어요. 5시간 동안 정력왕이네요. 지치지 않아요 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KRCB로 국내에 이제 번식하시는 분이 데려온 건데 진짜 근데 KRCB가 뭐 솔직하게 사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국내 뭐 수입하는 개체보다 KRCB가 좋다고 얘기를 원래 사장님들이 잘 안 하실 텐데 그 솔직히 맞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KRCB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확실히 키우는 맛이 확실히 건강한 게 훨씬 좋아요. 애들 폐사율도 확실히 떨어지고요. 사장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게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거북이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KICB가 확실히 건강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물론 구하기가 힘들어요. 번식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신에 그런 물량이 나오면은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데려가셔야 돼요. 왜냐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서. 자, 정말 이 녀석도 요즘에 쉽게 보지 못하는 애들이고 퀄리티도, 와, 이런 퀄리티는 저는 해외도 많이 다니면서 직접 보기도 하는데 이런 퀄리티 거의 못 봐요. 아, 뭐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는지 정말 엄청 힘들게 구하셨을 거 아는데,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운도 좀 따라줬죠. 힘들게 구하기 진짜 힘들고 했는데, 와, 이제는 구하려 해도 진짜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이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번식을 해가지고 저희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상으로 메디치의 사육방 한번 같이 구경해봤는데요. 앞으로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번식 소식도 엄청 많고, 아, 이제 메디치 리더분께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실 텐데, 앞으로 KLCB 이제 번식이 되면은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쪽으로 저도 힘듭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이렉트로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착순이기 때문에 소식은 메디치님 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가끔 유튜브로도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저희 거 보시면서 좋은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번식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